안녕하세요. 세이프월드입니다. 자사 세이프티캡 니들 실린지 사용법을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이는 자사가 세이프티 업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제품을 개선하였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함입니다. 사용법은 먼저 바늘의 층기 부분을 잡고 한쪽 손은 주사기를 잡은 상태에서 결합을 합니다. 이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을 노출을 시킨 다음에 일반 주사기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강조하는 Just Safety Up으로 바늘을 올린 다음에 침기의 상단 캡을 잡고 나머지 한 손은 주사기를 잡고 돌립니다. 그러면 락이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힘을 돌려서 바늘과 주사기를 분리시켜서 버리는 방법이 있고, 락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일반 방식대로 바늘과 주사기를 분리하여 버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사기와 바늘 간의 결합력을 높였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락을 걸고 버릴 수 있도록 개선한 사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